어우, 와, 듬뿍이다. 양지 사태가 정말. 예. 저 위에 올라온 게 양지. 예. 야, 진하다. 아주 진하죠. 예, 곰탕 예. 국물이죠. 저 국물을 그냥 부어서 내는 게 아니라 토렴을 시켜요. 아, 국물 한 번 부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? 네, 네. 두 번씩, 세 번씩 토렴을 꼭 하세요. 정말 잘하는 줄이죠, 토렴하는. 네. 이게 또 기술이거든요. 이렇게 뜨끈하게 내서 먹으면 시원하다 이러고 먹는 거야. 그렇죠. 아, 시원하다. 이건 어느 네. 부위예요? 양지 소시지. 양지. 밑에 까는 건 뭐죠? 부추? 저 부추인데 저희가 아니 우리 태화 씨가 굉장히 잘 먹어요. 그래서 수육을 저 햇냄비를 혼자 다 먹었어요. 잠깐만요. 아까 10시에 일단 감자국을 드셨고요. 네. 지금 곰탕 드시고 수육까지 드시고 네. 서태화야 어디까지 먹어봤니? 이런 얘기를. 맞다. 와. 야, 설렁탕하고 다르게 이 곰탕만의 이 육수의 깊은 맛이 있어. 어, 정말. 응? 아니, 국물 맛이 어쩜 이렇게 깊어? 와, 이게 정말 토렴을 해서 먹다고 하시더니 전분이 없네. 어? 토렴 안 하면 전분이 위에 쭉 올라올 텐데. 이 밥 아래 이 육수가 싹싹 스며들어서. 그러니까. 와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나 아까부터 요게 보였어. 어디? 우설. 우설? 너무 맛있다. 우설. 와. 와, 너무 맛있다, 우설. 이 토렴한 밥을 하나 딱 올리고 이 위에다가 이게 지금 아까 사장님이 얘기한 꼴뚜기 젓이거든? 이걸 꼴뚜기 젓에 딱 올려. 요거 양파 있잖아, 양파. 양파를 된장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. 또 나주 옆에 그 무한 양파 유명하잖아. 그치, 그치. 또.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. 오, 좋아. 알았어, 나도 한번. 자. 어떠니? 그치. 맛있지?